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거예요. 절대 광고 아닙니다.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수박밥 있잖아요. 빨간색 부분에 밑에 초록색 부분. 어렸을 때부터 수박밥 초록색 부분이 좀 많았으면 아니면 이렇게 둘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. 짠! 이거는 보통 수박바구요. 요게 이제 새로 출시된 수박바입니다. 거꾸로 바뀌었대요. 이게 CU 편의점에서만 팔거든요. 근데 집 앞에 안 파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기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얼음도 같이 사가지고 봉다리에 얼음하고 아이스크림을 넣고 바로 버스 타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. 조금 녹았을 텐데 일단 힘들게 사왔으니까 까볼게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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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바뀌었어! 여러분 보이세요? 바뀌었어요 완전히! 초록색이 다 있고 밑에 빨간색 조금 있고 일반 수박밥. 그쵸! 이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수박밥인데 바뀌었어요 완전히! 일반 수박밥이고요. 요것은 이제 거꾸로 수박바입니다. 빨간색이 조금 더 많습니다. 완전 거꾸로가 아니라 빨간색이 살짝 더 많고 그렇습니다. 빨간색 부분에는 C가 있지만 초록색 부분에는 C가 없습니다. 빨간색 밑에 부분에만 C가 있고 완전히 이거는 뒤바뀐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던 수박 맛입니다. 아, 이 싫어. 오. 야, 대박이 이거. 저도 진짜 기대되는데. 오! 오! 이 밑에 먹어볼까? 오, 이 맛이야. 이 맛. 오! 뭔가 더 상콤해요. 상콤해요. 네, 알겠습니다, 여러분. 먹어봤는데, 첫맛이, 그러니까, 새로 거꾸로 된 수박바 첫맛이, 딱 먹으면은, 와, 원하던 맛이다 하면서 엄청 신기하면서 두근대면서, 막, 처음 한 입, 두 입까지는 맛있게 먹어요. 근데, 뭔가, 먹으면 먹을수록, 약간, 하는 그렇게 되는 맛이에요. 왜냐면은 얼음 결정체에 가깝다 할까? 약간 사각사각 거리는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수박바의 빨간색 부분은 이제 좀 부드럽고 사르르 녹는 그런 입에 착 감기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에요. 계속 사각사각 씹히는 아이스크림하고 수박바의 초록색 부분 약간 더 새콤하거든요. 그러니까 새콤하고 사각거리는 거 계속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꾸는 거를 꿈꿔왔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한 입, 두 입까진 괜찮다가 초록색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완전히 그 비율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쌍쌍밭처럼 한쪽에 초록색, 한쪽에 빨간색에서 똑같이 하면은 한 입씩 먹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초록색이 너무 많다라고 좀 느껴진 것 같아요. 거꾸로 된 수박바는 CU에서만 파니까 편의점은 할인을 안 하잖아요. 그래서 한 개에 1,000원에 주고 샀습니다. 보통 수박바 3개에 1,000원인데 저거 거꾸로 수박바는 한 개에 1,000원.
저는 거꾸로 수박밥 한 개 먹는 대신에 일반 수박밥 세 개를 먹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입맛에는 빨간색 부분이 훨씬 더 맛있어요. 부드럽고 달콤하고. 꿈꿔왔던 거긴 하지만 막상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처음엔 기쁜데 먹다 보니까 약간 질리는? 진짜 딱 이벤트성인 것 같아요. 일단 그냥 꿈꿔왔으니까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? 근데 내심 이제 빨간색이 작아지니까 빨간색이 아쉬워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수박밥을 리뷰해봤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수박밥을 리뷰해봤지만 다른 거 리뷰했으면 원하는 것들을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직접 리뷰해드릴게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